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45페이지 42번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공동주택 주거관리에 관한 설명이에요. 계속 그 주거관리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을 보시면 공동주택 주거관리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켜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예, 맞죠. 공동주거관리자는 주거문화 향상을 위하여 주민, 관리회사,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체계가 완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휴먼웨어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제 사회가 발달하니까 더 이제 휴먼웨어하고 네트워크가 더 잘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트워크가 뭐 이제 기본이죠. 3번을 보시면 공동주거관리자는 민간 또는 동대표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무엇보다도 법적 분쟁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이거는 법적보다는 항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상호 간에 협의가 돼서 완만하게 해결이 되면 되죠. 그렇게 안 됐을 때 법은 끌어들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좀 무리가 있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을 보시면요. 공동주거관리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사고 전환을 기반으로 관리 주체, 민간 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관리이다. 공동주거관리는 공동주택을 거주자들이 다양한 생활 변화의 요구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관리를 포함한다. 예, 공동주거관리에서 입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3번을 보시면요. 공동주거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박스 안을 보시면요.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의 정착을 위하여 재건축으로 인한 단절보다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관리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은 건설 시에 대량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제거 시에도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되므로 주택의 수명 연장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뜻이죠. 주택을 우리가 잘 주택이 있으면 주택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뭐 유지하고 관리해서 이게 이제 수명이 주택의 수명이 예를 들어서 뭐 50년이다. 수명이 50년인데 얘를 잘 관리했더니 100년이 되더라 수명이. 그러면 이거를 파손해서 나오는 건축물 폐기물이 있잖아요. 건축 폐기물 이런 것도 무시 묻어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50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면 폐기물도 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반만 줄이는 효과가 나오겠어요? 더 큰 효과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유지를 관리를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자원 낭비로부터 환경 보호가 가장 여기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양질의 사회적 자산 형성 이건 아니죠. 자원 낭비로부터 환경 보호 맞죠.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성 확보 이건 아니죠. 공동주거를 통한 자산가치 향상 이것도 조금 거리가 있어요. 지속적인 커뮤니티로부터 주거문화 계승 뭐 지속적인 커뮤니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뭐 공동체 활성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거의 다 풀려요. 응? 44번을 보시면요. 공동주거관리의와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속적인 커뮤니티로부터 주거문화 계승 측면에서 공동주거관리 행위가 바람직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 맞죠. 2번을 보시면 자연재해로부터 완전성 확보 측면에서 주민들이 생활 변화에 대응하면서 쾌적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주택 스톡 대책으로 공동주택이 적절히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그 해설을 한번 봐보세요. 주택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사회적 자산가치를 가짐으로 생활 변화에 대응하면서 쾌적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주택 스톡 대책으로 공동주택이 적절히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자산가치를 가져서 하나의 이제 그 시점으로 우리가 쾌적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스톡 대책인데 이거는 자연재해로부터 완전성 확보 측면에서 그런 게 좀 거리가 좀 버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돼요. 그래서 3번을 보시면요. 공동주거관리 시스템은 물리적 지원 시스템의 구축,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 관리주체의 전문성 체계의 구축 측면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거는 맞아요. 우리가 지향해 가는 그런 거죠. 지향. 4번을 보시면요. 자원 낭비로부터 환경 보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재건축으로 인한 단절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 낭비를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50년 쓸 걸 100년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단절보다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관리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맞죠? 5번을 보시면 공동주거관리는 주민들의 다양한 삶을 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휴먼웨어 관리 또는 하드웨어 관리, 소프트웨어 관리는 메커니즘 안에서 거주자가 중심이 되어 관리주체와의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관리해 나가는 능동적 관리이다. 예, 확실하게 봤네요.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제 45번을 한번 봐보세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관리규약은 우리 요약집을 보시면 1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9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이제 관리 규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리 규약은 이 관리 규약이 있죠? 그러면 관리 규약 준칙이 있죠, 준칙. 관리 규약 준칙은 누가 만들어요? 시 도지사가 만들죠. 시 도지사가 만들고요. 관리규약은 우리가 이제 재정을 할 때는 재정은 어떻게 해요? 재정은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이렇게 들어오면 거의 재정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가 들어올 때마다 관리규약 동의서를 우리가 동의서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 입주 예정자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그 키를 분출해서 입주를 하면 입주자가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입주 애정자죠. 그러니까 입주 애정자한테 동의를 받으면 이게 이제 제정이 되는 거예요. 관리 규약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관리 계약은 이 관리 계약 준칙을 우리가 모델로 해서 관리 규약을 만들어요. 근데 이 재정은 처음에 우리가 사업 주체가 제안을 해요. 입주 예정자한테. 그래서 제안은 사업 주체가 해요. 그리고 재정은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함으로써 재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정돼서 들어왔잖아요.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관리인이 우리가 이제 관리인이 뭐예요? 입주 그 우리가 신고를 하죠. 전환 신고를. 그러니까 비의무관리 단지에서 의무관리로 우리가 전환 신고를 하잖아요. 관리인이 그 관리인이 관리 규약을 제안을 해요. 제안. 그런데 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요.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재정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제안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이렇게 볼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가 요약집에다가 개정이 돼서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서면 동의를 해주면 이게 이제 그게 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관리 규약을 이렇게 한번 보면 19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관리 규약이 이렇게 있고요. 관리 규약 준칙은 시 도지사가 이렇게 내놓은 그 준칙을 토대로 해서 이 중과가 되는 관리 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그러면 입주자 등은 관리 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 규약을 정한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계약 준칙 그리고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입주자 등의 관리계약을 재정 개정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항을 보시면 관리계약은 입주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해도 그 효력이 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이제 또 관리계약 준칙이죠. 관리계약 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복리시설이요. 우리가 이제 그 상가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가 공유한 복리시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상가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이 입주 이주로 이렇게 그 권리계약을 만들다 보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1번 보시면 입주자의 권리 의무 해갖고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내용을 또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저쪽으로는 20페이지 거기 28번이 있어요. 쭉 내용에서 그 아래 보면 2항이 있는데 입주자 등은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공용 부분의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이나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 그래서 여기에서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이죠. 이거는 뭐예요? 광구를 돌다가 전소되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우리가 뭐냐면 광고물 부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다음에 구축물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쌓거나 그리고 돌출, 돌출물의 설치. 그런데 이게 실행위 같은 것도요. 우리가 2016년도에 우리가 법이 개정이 돼서 다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실행위가. 그래서 실행위를 그 2016년도 이후에 그 건축된
주택에서는 실외기가 밖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금지가 되어 있고, 요건 가축을 기르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맹인분들이 이렇게 그 기르는 가축은 자기가 그 그런 것은 또 예외죠. 그리고 이거는 전기 실출입. 그리고 소방 관련해서 이런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그 관리 주체 동의사항이에요. 그래서 방해가 받지 않은 한도 내에서 동의를 얻어서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또 전기차가 있어요. 여기 전기실에. 또 여기가 전기차. 전기차에서도 이동형이 있어요. 이동형은, 여기 이동형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벽에 이렇게 플러그가 이렇게 있으면, 패치를 이렇게 붙여서 여기를 탓, 이렇게 대고 이렇게 충전을 하는 건데, 이걸 붙일 때 동의를,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고정형은, 이렇게 그 동의사항이 아니고, 입대의 이제 의결사항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차이가 좀 있네요. 전기차는 이동형이고, 고정형 설치는, 입대위에서 의결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주체 동의사항이고, 고정형은, 입대위에서, 추가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의결사항이에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가서 보시면 21페이지 이렇게 봐보세요. 거기 이제 우리가 그 개정이 된 사항을 이렇게 넣어놨죠. 6번을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 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4월 23일까지 그게 이제 예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이렇게 먼저 나왔고, 그 뒤에 24일부로 해서 이제 시행령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은 예고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책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재정은 사업주체가 이렇게 관리계약 재정을 이렇게 했죠.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서 재정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전환 의무관리 전환 주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의무관리 단지에서 의무관리 단지로 전환된 단지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것으로서 재정을 해요. 그거는 원래 관리계약이 없었으니까 재정을 했다가 이제 공고하고 통지를 또 해야 되죠. 그럼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하고 관리사무소 게시판, 그러니까 이제 동별 게시판도 되겠어요. 입주 예정자에게 개별 통지. 그래서 이거는 삼박자로 이렇게 공고를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공고하거나 통지, 예. 또는 통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는 꼭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제일 먼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관리사무소 게시판 아니면 동별 게시판 이런 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를 해야 되죠. 개별 통지는 이제 뭐 우리가 되게 우편함에 넣으면 개별 통지한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직접 세대에 안 갖다 줘도 되기는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개정 시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이렇게 그 제한을 하면 되고요. 또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제한을 하면 되죠. 그리고 그 개정은 누가 확정을 해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을 하죠. 그래서 거기 제안시로 보면요. 개정의 목적, 종전의 관리계약 및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고, 개정 시에는
입주자 대표회장은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전환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관리인이 제안을 했고 제안한 거를 어떻게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우리가 결정을 했고 제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제정을 여기서 관리인이 제안해서 제정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제정신고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 있으면 회장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회장이 없어요. 그러면 관리인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정은 원래는 누가 한다? 이제 회장이 한다. 입대 회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요. 관리계약에 그 신고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도 이렇게 보시면요. 개정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가로 열고 관리계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 대상의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 가로 닫고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장은 다음 각고의 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의무관리 대상의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계약의 제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 이상이 연수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우리가 또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의무관리 대상의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재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수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이 저 앞에 그 전환 그 신고가 있었거든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여러분이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6페이지를 보시면요. 기출 포인트 그 4예요.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전환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전환신고를 했죠. 전환신고를 했었고 거기에서 그 우리가 고득체로 이렇게 들어간 것이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전환신고가 어떻게 됐냐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시도지사에게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 시장 등에게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전환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사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었고요. 여기 이제 추가로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전환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죠.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이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 연수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게 이제 추가로 들어갔고 관리계약의 그 제정이 있잖아요. 제정에서 보시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관리계약의 제정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래서 관리계약의 제정이 수리가 됐어요. 요걸 이제 제정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 여기에서 입대위 회장을 안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관리인이 재정신고를 하겠죠. 재정신고를 하면 이 시장 등이 수리를 해주겠죠. 여기에서는 시장 등이 하겠죠. 시장 등이 수리를 해줄 신고를 하면 수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 수리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구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회장이 여기서는 재정신고는 못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관리인이
이렇게 신고를 할 거고 시장 등이 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이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은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위탁 관리로 할 것인지 자치기 관리로 할 것인지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탁 관리로 했다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한 시기로부터 우리가 6개월 이내에 우리가 관리업자를 선정해야 되죠. 그래서 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있어요. 사업주체가 거기에 보시면 그 박스 안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시행령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이제 개정된 사항이 들어가져 있죠. 관리계약의 제정 등 그래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관리계약 제정안을 제정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되기 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계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 있었던 내용인데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이제 그 관리계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홀로 아파트에요. 입주를 이렇게 하는 데를 가봤더니 그럼 어린이집도 없지요. 물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어린이를 떼놓고 내가 그 직장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전부터 이제 서둘러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는 거죠. 어린이집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계약을 계약에 이제 넣어서 제정안을 이렇게 하면 빨리 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결정을 할 때는 그 입주 예정자 과반수 이렇게 찬성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4번을 한번 봐보세요. 의무관리 대상에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계약 제정안은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로 결정한다.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이 경우 관리계약 제정안을 제안하는 관리인은 제3항의 방법으로 3항이 위에 있죠. 따라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한다. 3항은 뭐예요? 사업주체 해당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그 4항이 신설이 됐죠. 그리고 5항을 보시면 관리계약에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고 통지를 거쳐서 제3조 각호 방법으로 결정한다. 그게 이제 시행령에서 다 개정된 사항이에요. 개정의 목적, 종전의 관리계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계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그리고요 6항을 보시면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계약을 보관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그래서 또 그 박스를 또 보면요. 이건 이제 그 시행 규칙이에요. 시행 규칙도 좀 개정이 돼서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그리고 가로 열고 관리계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관리계약의 제정 개정을 신고하는 경우 관리계약의 제정 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현황 그리고 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양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그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수리 이렇게 거기서 또 구성이 됐다고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구성 신고를 또 이
예를 들어서 회장이 됐으면 회장이 하는 거고, 이제, 회장이 아직 그게 되지 않았다면, 선출이 안 됐다면, 관리인이 그, 이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수리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외 신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무 관리 단지를 계속 했어요. 이렇게 비의무 관리 단지에서 의무 관리 단지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의무 단지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했는데 좋아진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비용만 상승되고 이거 다시 의무관리 단지에서 비의무관리 단지로 가겠다. 그러면 여기는 제외신고를 해야 돼요. 이 제외신고도 누구한테 하냐? 그럼 시장장한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제외신고는 누가 하느냐? 응? 이제 전환신고는 누가 했어요? 관리인이 했죠. 관리인이 안 하면 우리가 이제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 연쇄해서 하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장장에게 제외신고도 관리인이에요? 관리인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다 구성이 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입대위 회장,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신고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를 이렇게 이제 박스를 보시면요. 제외신고가 있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의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해당 공동주택을 의무관리 대상에 제외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그리고 가로 열고요.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가로 닫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 제외신고를 하여야 한다. 누가 한다고요? 회장이 제외신고한다. 그 박스 안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개정된 사항이에요. 시행령.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 제외신고를 하려는 입주자 대표의 회장, 그리고 가로 열고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가로 닫고, 회장은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또 박스 안을 보시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전환 등 신고서를 말하며,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당 각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게 이제 시행 규칙사항이에요. 제안서 및 제안자의 명부, 입주자 등의 동의서, 입주자 등의 명부를 해서 제외신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 이제 포인트 4는 거의 99%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 포인트가, 이건 무조건 포인트가 이제 그 출제가 되고요. 그 순서는 6단계로 되는데, 전규가 있어요. 전환신고, 관리규약, 재정. 그래서 전규, 입관. 전규가 입관을 했어요. 전규 입관, 주제를 했어요. 전규가 입관하는 거를 주제했어. 그게 바로 이제 그 전환이에요. 의무관리 대상의 주택의 전환인데, 전규가 입관 전환. 그래서 여기에서 출제될 확률은 그 3개월 이내, 그러니까 관리규약 재정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야 하며, 입주자 대표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거기 제일 포인트가 좀 되고 있어요. 그거는 주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이 있어요. 입주자 대표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래서 336이 있는데, 그 336이 우리가 이제 또 출제의 키포인트가 되면서, 또 여기에서
아까 주의를 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신고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전환 신고도 우리가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전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과 또 전환 제외, 우리가 제외 신고를 했잖아요. 제외 신고도 30일, 그게 또 들어가져 있어요. 그 30일을 또 잘 보셔야 돼요. 제외 신고에서도 그 30일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환 신고를 한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그렇게 하면 또 거기서 관리인 같은 거 경우 관리인을 주관식으로 써넣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결정한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관리 방법 결정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 부분이 눈에 확연하게 띄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45번을 마저 풀어보면요.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관리 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1번 보시면 공동주택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공동주택에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하는 경우 그 경비의 지원은 관리계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계약에 입회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공동생활 질서를 물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 조치는 관리계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 맞죠. 3번 관리계약 준칙에는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돼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4번을 보시면 관리계약의 개정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한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 제한하는 건 맞죠. 제한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투표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 등에 따른다. 그래서 4번이 틀려져 있네요. 정답이고요. 5번을 보시면 사업주체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관리계약 재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계약 재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46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사항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그랬네요. 주택관리업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일?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 그래서 15일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이 결혼이 됐어요. 공석이 됐으면 이거는 몇 일 이내에 그 공석을 이제 그 채워야 되느냐, 그래서 배치를 시켜야 되느냐, 그러면 이 배치는 위탁관리일 경우하고 자치관리가 틀리죠. 위탁관리일 때 이건 몇 일 이내에 해야 돼요? 위탁관리는 15일 이내. 여기는 30일 이내에 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배치사항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5일 이내에 배치를 해야 돼서 15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7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단 그 선정 기준은 영유아 보호법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제 선정 관리 기준에 준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임차인의 신청 자격은 포함되어야 돼요. 임대 기간 포함되어야 되죠.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 이거 포함되어야 돼요. 4번을 보시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 이것도, 예,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5번을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유지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입주 예정자가 동의해야 하는 비율. 이거는 어린이집이 이렇게 임대 계약을 할 때 3개월 전에 우리가 입주 예정자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 비율은 안 들어가요. 요 위에 거는 그 한참 뒤에 이제 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건 우리 아까 그 봤던 19페이지 있죠. 요약집 19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19페이지에서 보시면 거기 관리계약 준칙이 있고요. 그 준칙의 내용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21번을 봐보세요. 20번에 보시면 관리 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불안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21번 보시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 계약. 그래서 임대 계약에 대한 다음 강목의 임차인 선정 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제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파곡이 지금 우리 문제에 나온 거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냐? 임차인의 신청 자격. 그래서 1번이 임차인의 신청 자격이었죠. 임차인의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 다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해야 하는 비율. 그래서 그것도 들어갔습니다. 임대료 및 임대 기간 그거 들어갔고요. 그래서 여기에 다 나와 있죠. 4번을 보시면 그 밖에 어린이집 적정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5번 시장군수 구청장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그 입주 예정자가 동의해야 하는 비율은 이거는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47번을 이렇게 봤고요. 우리가 그 출제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이렇게 갔네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보시냐면 그 48번을 보시죠. 이거는 이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을 좀 보시면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선관위로 줄여서 쓸게요. 선관위. 선관위의 구성은 이렇게죠. 구성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500세대 이상하고 이렇게 500세대 미만하고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00세대 이상은 몇 명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500세대 이상은 이렇게 500세대 이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5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5명 이상 9명 이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500세대 미만은 여기에서 이제 5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3명 이상이에요. 여기는 9명 이하는 같네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3명하고 이렇게 9명. 거기에서 맞는 편이 되고 있죠. 2번을 보시면요.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선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가장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신청해서 당신이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3번을 보시면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기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이촉한다, 이촉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틀렸어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그랬는데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어야 되고 두 군데가 틀려져 있어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건 우리 요약집 1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7페이지를 보시면요. 17페이지를 보시면 잘 나와 있네요. 거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500세대 이상은 5명에서 9명 이하 이렇게 돼 있고 500세대 미만은 3명 이상에서 9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한다.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기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이촉할 수 있다. 정확히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글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봐보실래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업무, 경비, 위원회 선임, 해임,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한다?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 규약을 우리가 선관위에 우리가 이제 그 여기에서 뭐 쓰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등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정한다? 정한 곳.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것이 관리 규약. 이게 쉽지만 이걸 모르면 못 써놓아요. 그래서 여기 주관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관리 규약이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고요. 48번에 우리가 이제 4번을 한번 보시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동별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